안녕하세요. 청아도령입니다. 용군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요, 열심히 기도 다니고 손님 보고 또 그 땅에서 일하고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지냈죠. 뭐 저도 무당의 삶이 뭔가 다른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없더라고요. 별 게 없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예요. 단지 기도가 하는 게 장소가 틀리니 그 마음과 그 뜻이 틀릴 뿐이죠.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해요. 굉장히 고지식해서 한 가지밖에 몰라. 어쩔 때는 저희가 좀 놓치고 가고 막 이렇게 엄마 보필할 때 좀 모르고 지나간 거를 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뭐 이렇게 엄마 아프시고 엄마에 챙겨야 될 거 그런 거는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 섬세한 부분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이거다 싶으면 그거 한 가지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 사람을 열심히 빌어야 돼 싶으면 죽을 만큼 빌으시는 분. 멀리 못 가고 막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 신도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언니가 힘들어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의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지만 그런 게 없어요. 왜 한 명이 오면서 가자 가자 이렇게 해서 신도들도 그냥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같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 또 같이 가자 이래서 같이 오고 하더라고요. 왜 웃어요? 스킨으로 뭐 한 개 다 해결하시네요? 머리까지? 아니 남았잖아. 남았으니까 머리도 좀 바르고. 선생님 아직까지도 선생님은 남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닥 여성스러운 게 없나 봐요. 오시면 손님도 여쭤보세요. 전보다가도 여자분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유튜브 댓글에도 여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오해 때문에 불편하셨던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어릴 때 운동할 때부터 계속 그래서 제 잘못이죠. 조신하지 못한 여자 하지 못하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죄송하죠.
그랬는데 곧장 삼촌이 이렇게 다 자꾸 산에 번지는 걸. 그 밥을 주면 다른 고양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밥을 안 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애기여서 저렇게 놔두면 죽는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거죠. 근데 누가 키울래 막 이랬는데 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배를 홀랑 깐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당첨됐대. 근데 전 고양이를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길냥이 있으면 피해가고 절대 고양이랑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놔두면 겨울이었고 밥도 안 주고 너무 애기였고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저 모습 같았어요. 저가 신받고 혼자 그렇게 제 모습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힘들 때 신어머니가 손잡아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냥 얘한테 식구가 돼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어요. 똥도 치워줘야 되고 밥그릇도 씻어줘야 되고 저보다 더 비싼 걸 먹는 아이예요. 언니를 이렇게 딱 1년 동안 넘게 봤잖아요. 이게 딱 봤을 때 동화 속의 그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거기에서 거북이가 느리지만 결국은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잖아요. 솔직히 옆에 주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것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느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언젠간 언니가 그 느림 속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정상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는 거 언니가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챙겨서 뒤에서 놓치는 거 없이 뒷바라지 되게 많이 해줘요. 아픈 몸으로 열심히 신의 길에 한 길로 외길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진짜로. 신도님들 그리고 엄마 그리고 동생들 철없는 동생들이죠. 이렇게 막 티격태격하면서 가는 길에 있어서 늘 언니가 아픈 몸인데 힘겨운 걸 뻔히 보이는데도 동생들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프시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동생들한테 도움을 좀 청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말고 저희에게 손을 내미세요. 이렇게 도와줘. 선물을 지금 떨어져서 기도로 왔습니다. 이렇게 혼자 기도 온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면서 매번 고맙죠. 항상 무거울까봐 본인들이 더 무거운데도 제 손에 제가 많이 들고 못 가니까 어디 기도를 가더라도
동생들이 그 짐을 더 들어주고 또 넘어질까 봐 옆에서 받쳐주고 어머니가 해주셨던 거 그대로 동생들이 해주고 또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저 때문에 빨리 못 가면서도 기다려주고 고맙고 늘 고맙고 미안하죠. 근데 제가 표현을 그닥 그렇게 잘하는 성격이 못 돼서 이쁘게 말을 못 해주죠. 그래서 항상 오해도 하고 서운해도 하고 동생들이지만 신 나이로 보면 저보다 더 언니들이어서 그래서 근데도 항상 제 애기들 들어주고 따라주려고 하는 게 늘상 고맙고 감사하죠. 호박이 말려놨던 거라 향이 엄청 강해. 선생님, 왜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신도들 이렇게 빌었을 때, 이 시간에 해 뜰 때, 일출 뜰 때, 이때가 제일 많은 분들이 성부를 많이 보셔서 좋은 일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일단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냥 그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딱 기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여기 일출부로 한번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신당에서 저희 집 마당이니까 거기서 해 뜨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거기서 보고 아니면 딴 데 기도터 갔을 때 어머님이 계서 갔을 때 보다가 이렇게 처음 나왔거든요. 이 시간에. 좋아요. 무섭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도 많네요. 선생님, 네? 왜 옥수만 버리세요? 그래도 여기 신성한 기도터고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하는 데잖아요. 네. 근데 뭐 술은 일단 냄새가 나고 근데 옥수는 이제 맑은 물이니까 괜찮지만 소주나 이렇게 냄새도 나고 자연 이렇게 뭐 이렇게 물 강에다가 소주를 뿌리면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러다면 우리한테 이 소중한 기도터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한테는 소중한 기도통 우리가 먼저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기도터를 일반인들하고 같이 쓰는 기도터를 이제 선생님들이 막 대충 쓰고 막 지저분하게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 안 하고 뒷정리 안 하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오픈 안 하는 기도터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처음부터 또 어머니가 이렇게 정리를 다 하시는 걸 보여주셔서 저희는 또 그렇게 배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우울하신 분들이라면 울어도 아프고요. 웃어도 아파요. 그렇다면 기왕 아픈 거라면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힘내셔서 살다 보면 조금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저도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기분으로 살 때가 있었거든요. 한 줄 빛도 없이. 근데 살다 보니 그 빛이 보이더라고요. 그 빛을 보이게끔 해주는 사람이
그 기인이 언젠가는 나타날 터이니 힘내세요. 형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백령도요. 백령도요? 네.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저희 오늘 가서 내일 나와요. 아. 고생, 진짜 고생하신다. 고생이 아니고 이게 즐거운 거죠. 그나마 어디 갈 수 있다는 게. 못 가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저희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좋은 거죠. 감사한 일이고. 야! 나와. 결혼되신 거예요? 네. 우 해주세요. 비 좀 내려주시고.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아쉽네요. 간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터가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데요. 그러니 제가 뭔가 좀 더 부족한 게 많나 봐요. 그래서 아직 문이 안 열리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오면 뵙기를 열어주지 않으실까 싶어요. 슬퍼요.
아쉬워. 못간 걸로 된 거예요. 간 걸로 내가. 내일 장을 가. 냉동기 분리해서 엄마 거 내 거 분리해서 넣어놓고 하루 전날 빼가 빼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화도록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4점에서 5점? 되게 너무 점수가 낮은데요? 아직까지 제가 버려야 될 것도 많이 못 버리고 있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하나하나 아직 알아가고 있는 애기니까 제가 저한테 점수를 후하게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죠. 0. 0이요? 0을 주고 싶어. 그 이유는 마이너스 아닌 게 그게 100점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늘 항상 그 자리에서 0은 초심. 우리 청아도령은 초심을 안 잃어가는 그런 제자. 그래서 나는 0을 주고 싶어요. 가능성이 0의 점수를 준다면 10밖에 없다 그러면 10.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자질이 있고 뭐 인간 몸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고 그거랑은 무관하게 그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솔직히 되게 힘들 거야. 뭐 이거 얘기해주세요. 네. 내 부탁이 하나 있다면 청아도령 애기씨 하나도 안 웃기니까 제발 제 앞에서 귀여움이라든가 유머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어질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아마 어진 제자 바른 제자 그건 꼭 빛이 날 겁니다.